안녕하세요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버터에 구운 오징어, 옥수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치즈를 뿌리고 얘는 그냥 굽기만 했는데 그냥 구운 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치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마산 치즈를 뿌렸는데 완전 짠단짠단입니다. 치즈를 좀 더 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잔.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.
같습니다. 얘도 치즈를 뿌려서, 아니, 치즈를 녹여서 다시 만들어 먹어야 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짠. 비주얼 장난 아니죠? 여기에 또 파마산 치즈를 뿌리겠습니다. 아니, 얘는 중간이 없네. 이건 너무 적고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뜨거. 너무 뜨겁습니다. 어떡하지? 기다려야 되나? 와, 이거 눈앞에 있어도 먹질 못하네. 이럴 때 본 게 있죠. 칼로 썰어 먹겠습니다. 세워서 아니,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먹을 거면 콘치즈를 만들어 먹을걸. 그쵸?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먹는 것도 감질맛 나고 이래서
빨리 먹고 얘네를 뜯어야 되겠습니다. 아니 그 피자 시키면 파마산 치즈 주잖아요. 그때는 거들떠도 안 봤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지금 알았네요. 이 맛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 시간이 안타깝네요. 다 먹었습니다. 아, 원래 사실 마약옥수수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고춧가루가 집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 고춧가루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버터에 구워 먹자 해서 구워 먹었는데 나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만족스러우셨나요?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.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좋아요. 아, 좋아요가 여기 있나? 그렇죠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